자, 우리 기주님은 일부 종사 못하시고요. 내 남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 혼자 스스로 살아가면서도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남편이 있어도 없어야 되고요. 있어도 이혼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사별을 하시든지. 그래서 엄마는 일부 종사를 못하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까지도 내가 건사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기준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 고력이 많아. 근데 내가 지금 누군가가 있으면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고 막 엄마가 되게 외로움이 많다 보니 내가 뭔가 사랑을 되게 갈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혼자라고는 안 보여. 남자는 있는 걸로 보여 엄마. 내가 그게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좀 남자를 예, 만나고 있어요. 예. 애인이 있으셔? 예. 몇 살이세요? 근데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우리 기준님보다. 네, 좀 어려요. 몇 살인데요? 몇 살 차이 나세요? 차이가 아니고 그냥 스무 살. 스무 살. 스무 살 어리다고? 우와, 자식 같은데 엄마? 자식 같아도 자식은 아니지. 그치, 능력자야 엄마? 우와, 멋지다. 아니, 이 나이에 이제 좀... 스무 살 미치면 어때? 다가온 사랑을 뭐 맞아요. 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뭐 스무 살 어리면 어떻고 30살 어리면 어때? 사랑만 하면 되지. 근데 뭐가 문제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는데 내가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옆 동네에 살면서 옆 동네도 내가 이사 오면서 이제 자주 겪어보고 하니 좀 뭔가가 이상해서. 애인이 있어? 내가 따라가 봤지, 또. 몰래? 몰래. 스토커야, 엄마? 아니, 스토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딴짓을 할까봐. 그럼 몰래 따라가면 스토커지? 그냥 한번 가본 거지, 어떻게 하고 사나. 한번 가본 거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가볼 수도 있잖아. 그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혼자 사는 남자면. 혼자 살고, 자기도 혼자고. 나도 이혼해서 혼자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봤어. 근데 왜 몰래 가?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아니, 내가 이제 그냥 가면은 내가 좀 이상한 게 보이니까 그냥 같이 갈 수는 없고 내가 뭐 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한번 왜 그럴까 싶어서 이제 내가 가본 거지. 네. 가봤는데. 갔더니 거기에 여자가 있더라고. 여자가 있어. 동거를 한다고? 동거하는 것 같아. 여자가 있는데. 엄마 그 남자 집에 왔다 갔다 해봤다며. 근데 동거를 해? 근데 그 여자한테서 무슨 이 얘가 남자애가 짐을 졌는지 아니면은 뭐가 묶여 있는지 돈이라도 묶여 있으면 내가 해주고라도 풀어줄라 그러는데. 아, 헤어지라고 한다고? 돈 주고? 돈을 주고라도 내가 이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내가 여기로 왔죠. 그 기준님, 이 사람이 여자랑 동거를 할 정도면 기준님하고 바람을 핀 거야, 그지? 내가 바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 바람이지. 동거를 하고 있는데 기준님을 만났으면 바람이야, 그지? 누가 먼저 만났는지는 모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하고는 같이 살잖아. 그죠? 그렇다면 기준님이 그 사람한테 굳이 뭐하러 돈을 줘가면서까지. 응?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우리 기준님이 알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해?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는 하지. 그거 봐. 그러면 우리 기준님하고가 바람이지. 근데 뭘 거기다 대고 돈을 줘갖고 그 남자를 빼와. 아, 내가 오죽 답답하면 여기로 왔겠어. 오죽 답답하면. 기준님, 그거 노후 자금으로 그냥 진짜 돈을 주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기준님 노후 자금이나 하시고, 응? 그럴 돈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돈 주셔, 엄마. 자식들한테는 짠순이처럼 돈도 안 주면서 뭘 남의 남자한테 돈을 퍼주고 있어. 내 남자도 아닌데.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가요?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엄마 헤어지는 부적 써줄게.
그 부적으로 내 마음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마음은 엄마가 잡아야지. 그러니까 문제인데. 마음 잡으세요. 내 남자 안 돼요. 그리고 엄마 내년에 엄마한테 기인이 들어와요. 남자가 들어와요. 내년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그 사람한테 계속 미련이 남아 있으면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못 잡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응? 어린 남자한테 빠져갖고 돈 뜯겼다 소리밖에 안 나와,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도 내 마음에는 난 사랑이라고 여지껏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진짜 정신 차리세요! 굿이라도 해서 진짜 굿해도 나안 된다고! 안 되는 걸뭐 하려고 굿을 해? 정리하시고 엄마가 마음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어디 딴데 가서 전 보지 마세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엄마. 오히려 엄마 마음 정리하시고 내년에 들어오는 기인이나 잡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아셨죠?